아, 반갑습니다. 하비. 더군다나 이거 지금 이제 나나 이제 조니니님 엘라 가잖아? 에스더 8강? 그럼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한 2천 더쓸 생각 해야 돼. 조만간에 에스더 10 나올 텐데 그거. 100% 나오지. 지금 에스더 10강 가는데 한 얼마 생각한 댔지? 한 3천 바라보고 있댔나? 에스더 가는 사람들 다 뭐 그럴 텐데. 저는 만약에 가면 신규 캐릭으로 가겠죠.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진짜 뭐 돌려서 말하고 뭐 그런 거 없어. 나는 방송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튜브 각이 나오는 캐릭으로 갈 거야. 기존에 나온 캐릭 안 갑니다. 난 신규 캐릭이 할 거야. 오케이? 근데 형 남인파로 가면 남인파는 6위 못 시키겠네. 그치, 이제 에스더 가면은 6위는 이제 못하지. 이제 평생 캐릭이죠. 로아온 때 남인파 다음 다다음 캐릭이 더 끌리면 억하시려고요. 아, 나도 그게 걱정이야. 만약에 남인파 다음에 여자 오크가 나와버리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거든. 아, 여 오크 나오면 반드시 가야지 그거. 근데 아무래도 남인파 다음에는 남 블레이드일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. 사람들이 뭐 블레이드 졸라 대달라고 했다며. 아, 전남 블레이드는 1도 관심 못 써가지고. 난 그리고 애초에 남 캐릭 별로 안 좋아해. 뭔가 맛이 없어. 근데 에스더를 가냐고요? 그냥 가는 거야, 그냥 솔직히. 지금 나왔을 때 조금 인기가 많을 만한 게 여홀라. 남소서는 솔직히 이건 컨셉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듯? 남블레는 이거 왜 이렇게 기다리는지 모르겠다. 상업적으로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고트긴 해. 상업성으로 따지면은 이게 고트예요. 이거 무조건 이거는. 아, 요즈족은 얘는 뭐가 나와도 고트일 듯? 얘는 뭐가 나와도 되고. 야, 솔직히 요즈족 법사 나오면 이거 진짜 인기 터질 것 같지 않아? 그 조그만 해가지고 지팡이 조그만한 거 들고 막. 여워로드여 워로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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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로드. 아, 근데 여로드도 좀 인기 많을 것 같긴 하다. 여워로드도 약간 중갑 여전사 못 참긴 해. 인정이긴 해. 아이, 나말카 솔직히 이거 진짜 인기 없을 것 같을 때 이거 그냥 성능충이 할 듯? 이거 그냥 유이왕 원툴이야 이거. 남창술사도 좀 비슷할 듯? 이것도 성능? 아, 만약에 여포 느낌으로 나오면 개대박이긴 하겠다. 약간 아덴키면 갑자기 적토마 튀어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난리 날 듯? 지금 오리지널이 나올 캐릭은 지금 얘가 제일 유력하죠. 얘가 지금 환영술사가 대기 중이라서. 아, 환영술사가 대기 중이 아니라 그 어디냐, 그 옛날에 신규 캐릭 떡밥. 지금 얘가 유력해요, 얘가. 솔직히 내가 만약에 에스더를 간다면 저는 무조건 얘 가고 싶거든요. 근데 이건 너무 멀었어.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만약에 얘를 가버리면은 카제로스도 에스더가 없어. 그러면 내가 그게 문제야. 그래서 내가 얘를 못 기다려요. 아니 뭐 그림이 한쪽 파티 조니니님 에스더 들고 다른 파티 내가 에스더 들고 딱 이렇게 가면 정말 그림 이쁠 것 같아가지고 바운트르 각 파티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. 로아 직업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이 게임은 밸런스를 그렇게 크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캐릭에 몰빵하지 말라는 게그 말이야. 야, 님들 이거 이 게임은요 캐릭터를 계속 찍어내는 게임이야. 그런 게임들은 결국에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출렁출렁해. 그러니까 한 캐릭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해서 키우지 마. 어차피 님들만 손해보는 거라니까. 아니, 여기 나이 좀 많은 아저씨들 많을 거 아니야. 수없이 많은 RPG 해봤죠? RPG들이 몇 개가 좀 그런 게 있어. 캐릭을 몇개 찍어내지 않는 대신 발패를 꽉빡 잡는 게임. 캐릭터를 졸라 찍어내는 대신에 발패마다 한 번씩 출렁이는 게임. 근데 로스트아크는 약간 좀 후자의 느낌이라. 그냥 좀 걸그룹 키우는 게 맞긴 해. 밸런스가 완벽하다고는 못 보지만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어. 뭐 밸런스 불타는 건뭐다 불타는데 뭐. 로아가 무슨 밸런스를 잘 맞춰. 크크크크. 또 흥분하지 마. 흥분하지 마. 이 세상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임은 없어요. 흥분하지 마세요. 흥분하지 마. 또 여기 있는 거 말고 좀 나왔을 때 기대될 만한 캐릭 있나?
여디붕. 아, 여디붕은 약간 여중갑이라서 뭐 이거는 약간 좀 여기랑 좀 남데모닉인데 악마가 아니라 야수와 어떠냐고요? 야 그럼 짐승새끼라고 욕 졸라 먹을 듯? 드루이드는 약간 서머너랑 컨셉 겹칠 것 같아서 남도화가 가자고요? 너 안 키울 거잖아요. 해적 나올만 하지. 왜냐면은 이 게임에서 크림슨 네일 해가지고 저기 뭐야 걔네 해적 카테고리가 그래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. 해적 나올만 해. 커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홀라 정도면 가능하긴 하겠다. 얘 정도면은 여홀라 정도면. 근데 뭐 남바드? 남바드? 이건 수가형 슬섬에서 시비 걸어서 열받게 해서 욕박았는데 사삭에 올라간 건 어때요? 걔가 먼저 시비 걸었으면은 모르겠다.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걔 바보 같은데 야 님들 막 길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으면 그게 사람 새끼냐 개 새끼지 그게? 그냥 냅둬 그냥. 나는 우리 길드원들한테 그랬어. 그냥 게임에서 바보 돼도 되니까 길 가다 뺨 맞아도 가만히 있으라고. 대응하면 똑같은 새끼 되니까. 근데 이거 운영자 탓이 맞긴 해. 솔직히 그냥 차단 시스템을 좀 줘야 되는데 더 딥하게. 아 저 게임 하다가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웬만하면 가만히 있습니다. 진짜 웬만하면. 왜냐면은 그런 애들은 내가 반응하면 더 발작해.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. 그냥 애들이라서. 이단님이 진짜 부처사님께 우리가 아무리 긁어도 화내는 꼴을 본 적이 없어. 아 그럼 나는 화를 안 내지. 화를 왜 내죠? 이해가 안 되네요. 화는 안 내는데 전담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던데. 하면서 앞에 터지고 뒤에 터지니까 앞에 피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한 명은 못 피해서 날아갔네요. 이번에는 점멸기가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캐릭터 발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긴 사람은 빠져주세요. 딜 욕심 그만 부리고 리퍼. 아직 점멸기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. 머리가 돌고 레이저 딜을 넣어서 피를 깎아버리면 점멸기가 편리다, 나오고 넘어가. 간다해. 5만 골 딱. 아 뭐 얘 나빼대야. 얘는 강화해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줄 거면 됐잖아 주지. 아 졸라 재밌겠다. 야 카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 졸라 재밌을 것 같은데 망령에 가면은. 자진아차? 없지. 야 다 만렙 찍었는데 자진아차라고요? 내가 봤을 때는 수바 못한다고 욕처먹어도 이 양구에 이제. 캠은 안 키고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 열혈 팬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. 켜드려야죠. 아 방금 말고 아니야 진짜 열혈이야. 아 빨리 미가 가고 후각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. 야 진짜 나 피자 먹고 싶다 피자. 아 뭐 도미도는 뭐든 수바 뭐 맛 좀 느끼고 싶어 제발. 아 지금 아무 맛도 안 나 아직도. 냄새도 안 나고. 아, 이 맛이 안 난다는 게 진짜 아무 맛도 안 난다니까 진짜로. 아무 맛이 안 나요. 아무 맛. 이거 코로나 걸려본 사람들만 알아. 수바 이거 아무 맛이 안 나 진짜.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고. 자 일단은 야 무슨 타로 가고 밥 먹는 거냐 쟤는. 밥이 없어 집에.